고정! 어떻게 된 거지? 물병자리 별은 수풀이 우거지고 생기가 있는 별이었는데? 설마 로사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건가요? 맞아. 물병자리 별은 가장 먼저 공격받았어. 지금 대부분의 지역을 악당들이 장악했어. 그래서 몰래 물병자리 기사를 찾으러 온 거야. 아, 그랬구나. 응? 잠깐 잠깐, 여기 좀 이상한데? 또 왜 그래 비보? 여기 땅바닥은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마도... 아마도 뭔데? 답답해, 어서 말해줘. 기다려봐, 지금 분석 중이라고. 저길 봐, 마을이 있어. 공주님, 물병자리 기사가 저기에 있나요? 강한 기운으로 봐서 물병자리 기사는 파워를 얻었어. 로사 녀석들이야! 아마도 우리를 미행했나봐. 이런, 우리가 아니라 저 마을을 공격하는데? 어서 가서 도와주자! 반드시 막아야 해! 에너지 코인 장착! 스톤 나이트 스팅! 에너지 코인 장착! 용전터 슈팅! 별자리 기사 녀석들 있잖아. 귀찮은 놈들이야. 대체 언제 또 여기에 온 거야? 내 코인! 장착! 코인! 스팅! 내 코인! 장착! 코인! 슈팅! 초디아 체인지! 홈나이트! 초디아 체인지! 피닉스 헌터! 시작하자! 아! 에너지 코인! 장착! 란텔로! 슈팅! 내 코인! 장착! 코인 슈팅! 조디아! 체인지! 란텔로! 아! 왜 계속 내 옆에서 폭발하는 거야! 설마 또... 와, 잘하고 있어! 없애줘! 잘했어! 정말 멋져! 분하다! 철수한다! 고생 많았어. 공주님, 저기 우리 위치를 알았습니다. 서두르시죠. 아, 꽤 오래 고른 것 같은데 개미 한 마리 없네. 마을 주민들인가?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 네? 뭐라고요? 누가 악당들을 쫓아내달라고 했느냐?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물병자리 별 사람들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악당들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포기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어르신!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우리는 당신들을 구했어요! 안 그랬으면 이곳은 이미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싸우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도 잘 알아! 내 소개부터 할게! 난 디안이라고 해! 우리가 온 이유를 안다고? 그래! 나도 너희처럼 별자리 기사의 파워를 얻었어! 아! 그럼 네가 바로... 네가 바로 물병자리 기사로구나? 잘 됐어, 디안!
파워를 얻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우리를 도와서 함께 로사를 무찌르자. 미안하지만 안 돼. 왜지? 나는 물병 자리별 사람이야.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을 이미 약속했다고. 예전엔 가능했겠지만 악당들은 이미 쳐들어왔어. 너에게 힘이 있는데 왜 싸우지 않는 거야? 안 돼.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 어르신 생각은 알아요.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싸워야 해요. 별자리 기사가 우주의 평화를 지킬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맞아 맞아. 우리를 도와줘 디안. 그래? 폭풍이 느껴져? 어? 새의 말을 알아들어? 폭풍이 곧 몰아칠 거래. 너희들 이곳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해. 어서 비행선으로 돌아가도록 해. 만약 그들이 또 다시 오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테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같지 않았어? 우선 비행선으로 돌아가서 폭풍이 그친 후에 다시 설득할 방법을 생각해보죠. 그래야겠어. 비행선 호출. 잠깐만, 비봇이 없어. 그러네. 언제부터 안 보였지? 이상하네. 비봇을 찾아올게요. 공주님은 먼저 가기세요. 그럼 부탁할게. 이 멋살아, 사고뭉치 비봇, 또 어디서 놀고 있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어서 찾으러 가자. 폭풍이 곧 올 거야. 다들 물러서. 몇 번이나 말해. 저의 내 친구라고 무기 내려놔. 어서와 디안. 그러니 잘 왔어 디안. 이게 바로 천칭자리 별의 땅콩이야. 한번 먹어봐. 야. 그린이 말해봐, 왜 공격했어?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 명령이 아니었다고. 저 멍청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격한 거야. 그게 정말이야? 당연하지. 저 녀석들 공을 세우려고 내게도 대들고 있어. 믿어줘 디안, 난 너의 친구야. 절대 널 속이지 않는다고. 그랬구나. 난 널 믿어. 그동안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물병자리 별의 비밀을 로사가 알아냈을 거야. 그치만 디안, 안타깝게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야. 정보에 의하면 이번엔 그렉이 직접 너희 배를 공격할 거라고 했어. 너, 그럴 리가. 디안, 너희 배를 보호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렉은 별자리 기사의 파워를 인정해. 물병자리 기사인 네가 그렉님을 섬긴다면 너희 배는 더 이상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럴 순 없어. 너도 우리 물병자리 별의 약속을 알고 있잖아. 그건 알고 있지만, 하지만 너희를 돕고 싶어. 디안, 너희 별이 파괴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약속을 어길 순 없어. 그런데 넌 왜 아직도 로사 군대에 남아있는 거야? 내 선택이야. 책임을 져야지. 그러지 마! 악당을 돕는 건 너답지 않다고! 디안,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하지만 난 아직 로사 군대를 나올 수가 없어. 아주 작은 기회라도 있다면 너희 별을 보호할 방법을 내가 찾을 거야. 그러니... 너 이 녀석 연기가 일품인데? 어리석은 디안 녀석. 그만해. 연기는 끝났다고. 이번 기회에 디안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아쉽게 됐네. 뭐 할 수 없지. 그렉님의 계획대로 해야겠어. 비봇은 확실히 개조해뒀겠지. 그럼. 좋아. 디안, 네가 자초한 일이야. 비봇! 비봇! 뭐하고 있어? 갈 시간이야, 비봇! 형, 바람이 세지고 있어. 이런, 폭풍이야. 돌아가지 못하면 큰일이야. 뭐야, 말썽꾸러기 비버. 새 로봇으로 바꿔버릴까 보다. 먹보진, 너 정말 나빠. 누가 날더러 나쁘대? 비봇이야. 비봇!
너 어디 갔던 거야, 비봇?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거짓말, 새로 곳으로 바꾼다면서. 상태가 이상한데? 어쨌든 돌아가자. 로이, 비봇을 찾았어. 비행선을 가동해줘. 안 돼. 신호가 약해. 아무래도... 로이! 로이! 내 말 들려? 로이! 이런, 신호가 너무 약해. 연락이 안 되면 조디에게 도움을 받자. 에너지 코인! 장착! 인전터! 슈팅! 조디약 소환 실패야. 아마 폭풍 때문인가 봐. 큰일입니다. 카이 형제가 폭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안 되겠어, 형. 바람이 너무 강해. 진, 힘내. 버텨야 돼. 넌 디안? 괜찮아? 걸을 수는 있겠어? 날 따라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물병자리 별의 진짜 모습이야. 진짜 모습? 악당들로부터 우리 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곳을 숨겨놨거든. 그럼 그 사막 마을은? 그건 방어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가짜 모습이야. 악당들이 그곳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이곳에 피해 있는 거지. 그렇지? 어? 너 정말 동물과 대화를 하는 거야? 내 친구들도 너희가 좋대. 아, 녀석들 간지러워. 폭풍이 지나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쉬도록 해. 그래, 구해줘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아니, 너희를 구한 건 바로 썬더 자이언트야. 뭐? 썬더 자이언트? 응, 물병자리 별의 수호신이야. 어? 조디앙 나이트잖아. 썬더 자이언트가 너희들이 위험하다고 알려줘서 내가 갈 수 있었어. 예전부터 조디아게 말이 들린 거였어? 아니, 썬더 자이언트 말이 들린 건 최근 일이야. 물병자리 별에 돌아온 후 별자리 문양이 나타났을 때지. 그 전에 난 천칭자리 별에 있었거든. 천칭자리 별? 그린이 녀석의 별이잖아. 그린이를 알아? 말도 마! 우리를 배신하고 악당 편을 들은 나쁜 녀석이야! 아니야! 그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디안! 너희가 몰라서 그래. 그린이는 내 친구라고! 친구라고? 난 전학생이었어. 반 아이들은 그런 내가 못마땅해서 나만 괴롭혔지. 야. 자. 그때 나를 도와준 아이가 그린이었어. 그 녀석이 남을 도왔다고? 그린이는 변한 게 없어. 로사 군대에 들어갔지만 우리 배를 보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미안해, 디안. 난 믿을 수 없어. 맞아! 그 녀석이 널 속이는 거야. 나쁜 녀석, 거짓말쟁이야! 그만해!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아니! 우린 걔를 아주 잘 알아! 그린이는 별자리 기사의 파워를 이용하는 나쁜 녀석이라고! 이제 그만해! 그린이를 욕하지 말라고!
말고. 미안해. 화낼 일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내 친구를 더 이상 욕하지 마. 지연. 문제가 생겼나 봐. 파괴해. 대체 무슨 일이지? 파괴해. 비보, 뭐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비보! 여긴 어디야? 내가 왜 이러지? 큰일 났다! 보호막이 파괴됐어! 드디어 보호막을 파괴했고, 이제 물병자리별은 끝이야. 고잉 스틱! 조약 실직! 킬러 파이터! 잘 있었어? 그리니! 아쉽지만 친구 노린 여기까지라고. 이제 너도 그만 정신 차려. 여태껏 날 속인 거야? 이제 알았다니 꽤 늦는군. 어때? 지금이라도 우리 편에 선다면 공격은 멈춰줄 수 있는데 말이야. 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린 서로 친구잖아! 친구? 미안하네. 내 연기가 좀 괜찮았나? 그리니! 잘 생각해, 친구. 마지막 기회라고. 널 믿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마지막 기회였어. 영! 큰일 났다! 끝내버려! 카이! 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내 코인! 장차! 코인 스틱! 드디어 체인지! 콤보 자이언트! 썬더 자이언트야! 디안, 너 정말! 난 결정했어. 뭘? 진과 카이의 편에 서서 너를 날려버리겠어!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라! 더블 드래곤! 죄송합니다, 어르신. 너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우리 별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네, 약속을 어겼으니 떠나겠습니다. 항상 조심하거라, 디안. 그리니의 공중요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공중요새? 디안, 너... 우주의 평화를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해.
다음 이야기. 그린니의 공중요새 공격을 위해 카이 일행은 작전을 펼친다. 뜻밖에도 공중요새에서 그렉을 만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13번째 별자리 기사의 숨겨진 비밀을 캐낼 수 있을까?